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일 또 기쁜 일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좋지 않은 일 또 섭섭한 일 또 마음에 언짢은 일 아니면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게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철수와 순이가 같은 동네 옆집에 사는데 공부를 정말 잘한 순이가 대학을 갈 때가 되어서 사실 그 정도면 정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가 왔을 때에 그 부모님들과 그 자녀 순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옆에 철이는 사실 공부도 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갈까 말까 했는데 순이가 가는 대학교에 온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철이 자기만 아니라 순이까지도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굉장히 그 기쁨이 10배 아마 몇백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딸들이 자꾸 어디를 가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닌 대학교입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오늘 아시겠지만 UCLA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는 사실 UCLA가 그렇게 오늘 같은 대학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를 잘 모르고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변해가지고 저희 딸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학을 갈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지는 그 감정이 느낌이 같지 않다는 것. 여러분 제가 여기다 그림 하나 올려놨는데 우리가 많이 보아온 그림입니다. 또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아마 하루에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 앞에는 빵 한 조각과 숯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저것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저런 처지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루에 모든 일과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것은 저것밖에 없다면 저걸 앞에 놔두고 우리가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선택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재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지만은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1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나의 구원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시작을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What has happened to me?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로마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에 왔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들어가게 됐고 시위대 안에 있는 간수들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무리는 정말 좋은 동기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어떠한 무리는 나쁜 동기로,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빌립보의 성도들 가운데 한 무리는 나쁜 동기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바울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자신들의 위치를, 자신들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근거 없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습니다. 내 편, 우리 편, 너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파, 바울 편이 있었고 베드로 편이 있었고 아볼로 편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 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비바울파, 즉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죠. 찬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힘을 써가지고 우리 팔을 한번 좀 견고하게 해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까지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나쁜 동기로, 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편이 있으면 저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으면 내 편이 있고, 우리 편은 다 좋은 편, 그들 편은 다 나쁜 편, 이렇게 편가르기 하지 않나. 여러분, 이것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래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 한국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어떠한 학자들도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래 본 통계로 보게 되면 한국 교회 안에 장로 교단만 약 200개가 넘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참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있다는 것.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지지하는 파와 그렇지 않는 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때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위치를 경고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던지 간에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전해진다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가 된다면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일이, 그에게 생긴 모든 일이 1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모든 일이 구원의 확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그럼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갇혀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로마의 감옥에서 출옥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있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갇혀 있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왜 지도자들이 무슨 죄명으로 바울을 집어넣었을까, 잡았을까? 여러분,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주는, 로드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예요. 시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바울은 국가 반역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죄명, 석방이 힘든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 반역죄예요. Treason.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죄명은 굉장히 큰 죄명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사들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종종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다 그러면은 석방이 쉽지만은 만약에 정부에서 국가 반역죄를 걸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주로 선포했고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그를 그 죄명을 걸어서 법정에 끌고 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와서 갇혀 있는 상태. 국가 반역자라고 판명이 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살 것,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 구원은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즉 감옥에서의 고난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쓰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거를 당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계획했던 일, 계획하지 않았던 일, 이러한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도리어 법칙, 이런 일이 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됨을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사용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과 2장 12절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고, 2장 12절에 가게 되면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하여서 정리해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고난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날까지, 예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도 다 포함해서 나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사용되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되었던,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가 석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확신을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확신조차도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만은 아닙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제가 중간 것을 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 하는 그 중간에 두 가지 다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아니면 이 모든 고난까지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사용될 것을 확신한 그 이유에는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생들은 그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서로 그렇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까? 아마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답은 다 안다죠. 하나님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왜 기도할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거 다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화를 통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가는 몇 가지 그 행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한국 부모님들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안 좋아했어요. 파티가, 댄스 파티 같다 그러면. 그럼 뭐, 홈커밍 댄스 파티도 있고, 뭐 또 프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특히 남자를 둔,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 파티 갈 때 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거 갈 때 옷도 좋은 옷 입어야 되고, 꽃도 그냥 한 송이 사주면 안 돼요. 좋은 거 사서 여자한테 갖다 줘야 되고, 그 차도 그 똥차 갖고 가면 안 돼요. 좋은 차 빌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한 달 한 번씩 용돈 주시는데 이거 다 해주시겠지.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는 안 해주겠지만은 좋은 부모님들은 다 해주세요.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프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아들이 부모에게 가서 같이 대화를 해서 갖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 누구 데리고 가니? 걔 어떤 애야? 너 정말 걔가 좋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상황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도까지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면은 사람들이 알겠지, 그거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오직 유일한 힘은,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의 간구로 인해서,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이런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책망이 저희들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7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러한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먼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나가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받은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두 주 전에 베트남과 중국과 태국 갔다 온 다음에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베트남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폴과 리베카라는 그 형제 자매 커플이죠. 그 부부와 가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날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그 폴하고 리베카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주 믹스 필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런 곳으로 가라고 식구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못 갈 것 같아. 힘든 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와 저하고 아내는 그러한 경험 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사실 학교에서 준 기숙사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저조차도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사실은 그 김효한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효한 선교사님은 그 폴과 리베카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리베카 사모님, 리베카 자매와 그 아이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어려운 것은 아마 그 동네 사람 같아요.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식구를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이메일을 어저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트남 먼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폴과 리베카는 제가 잘 아는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한 번 본 사람이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베트남에서 수고하는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폴하고 리베카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음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생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그의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정말 이러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좀 잘 죽어보자 라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생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있던 밖에 있던 내가 어려움에 처하던 좋은 길 가운데 있던 다 상관없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만약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생관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음과 삶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뇌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는 의미, 사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떠난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장막에서 당분간 기거하면서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장막을 접어 낙타 등에 싣고 더 좋은 곳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꼭 장막을 치고 사는 것 같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 좋지 않은 장막 다 접어가지고 떠나는 것. 죽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배가 정박했던 항구를 떠나서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배는 영원한 항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항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본 항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 항구가 아닙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언제는 가야 되는 곳.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국가 반역죄로 판결을 받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주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왜?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가 살겠다고. 그래서 그가 뭐냐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고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포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는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이 청년의 얘기가 1956년에 미국 전 지역을 흔들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참 저도 원래 알았는데 그때는 이게 제가 이 그 레지스터가 생각이 안 됐어요.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동네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이분이 사실은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대 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은 뭐냐면 에콰도르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러냐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 번씩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짐 엘리엇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왕 복음을 전할 거면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곳에 가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아우카 부족. 그래서 그가 준비를 해서 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준비를 잘해서 1955년도에 그가 이제 선교사로 에콰도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가운데 그 비행 선교사가 있어요. 비행 선교사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파일럿들인데 경비행기를 타고 이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아우카 부족이 어디에 있나를 이 짐 엘리엇과 함께 동역하던 그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사람이 그 팀이 다섯 명인데 이제 익사링이 아주 흥분됐습니다. 야, 우리가 아우카족을 어딘지 발견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 좀 괜히 호전적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한 거의 긴 시간, 한 거의 몇 달 동안 그 부족이 사는 마을 위에다가 이 물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우리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드디어 1956년 1월 8일 날 이들이 그 부족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밀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착륙합니다. 착륙했는데 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내렸던 그 해변가, 그 강가에 그들이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그 발견한 사람들이 또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다섯 명의 선교사의 주머니 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총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 순교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타임즈하고 라이프지에서는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들 젊은이들의 죽음은 그렇게 말하죠. What a waste. 낭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실, 그 말을 들은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라이프 기자가 와서 you know, What a waste 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 만약 그렇게 국가 반역죄로 죽임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What a waste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고 죽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그 짐 엘리엇 방에 가서 소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그가 19살 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에콰도르에 가서 이 아우카 부족에게 29살의 나이로 그가 삶을 잃게 됩니다. 순교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짐 엘리엇이 쓴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젊은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한말로 하게 되면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킵할 수 없습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롯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구글해 보시고 유튜브로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그 아홉 가족 속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섯 명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러한 간증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예수의 삶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포틀랜드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에 은혜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 더하시기를.